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후보 천태일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3년 반 동안 태극기 강력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이제 많은 변화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기회가 4.15 총선 날입니다. 이번에 4.15 총선 날은 선거기 이전에 체제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파가 만약에 승리를 하면은 자유대한민국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고, 우파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지금 여당과 여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전쟁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2월 4일 날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총선 이후에는 사우지 체제로 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 구민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얼마 전에는 거대 야당이라고 표현하는 국회의원들 23명이 계엄 발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148명이 모여서 계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남은 건 국민들 100만 명이 이상이 발의를 하면은 국회 상정이 됩니다. 그 100만 명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맞붙어 있는 민노총 전교조 세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100만 명 넘습니다. 그럼 바로 국회 개헌 발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좌파가 인원이 많아지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지면은 바로 사회주의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의사봉 세 번 떠들이고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라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강남구에 58만 구민 여러분, 아니 우리 강남구에 강남구 병지역인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주민 여러분, 강남의 갑, 을, 병 중에서 병 지역이 가장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병 선거구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강력한 태극기 투쟁으로 문재인 정권과 맞붙어 싸우면서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반 동안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안 이상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죄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강남병에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참 위태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일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양재천 폐쇄돼 있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중국 폐렴 전염된다고 폐쇄했습니다. 왜 평일 날은 폐쇄 안 합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중국 폐렴이 전염됩니까? 그 넓은 양재천에서 더더구나. 그러면 서울 시내 돌아다니고 있는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하철 전부 막아야죠.
운행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국 폐렴 더 이상 전염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선거를 공정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종교활동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당, 절에 못 가십니다. 우리 자식들 학교 못 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유도 없어지고 종교의 자유도 없어졌습니다. 이건 문제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대학생들 빨리 개학해서 좋은 학점 받고 스펙 잘 받아서 나중에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해야 됩니다. 왜 학교 가는 거 다 막아놓습니까? 나중에 졸업하고도 좋은 학점 취업할 수 어렵습니다. 하는 게 지금 민노총에서 자식들 직장 세습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점으로 좋은 스펙으로 졸업을 해도 직장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도 다 무너져 있죠. 교육도 다 무너져 있죠. 외교도 다 무너져 있죠.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그동안에 4년 가까이 강력투쟁해서 이 정권과 맞서온 7번 우리공화당 지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공화당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부국정신, 지금 옥중에서 1101제 이상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유통일정신 이어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당에서 우리는 주 52시간제 폐지시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류세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500원 하는 기름값 리터당 700원이면은 주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손실 몇 년 돌아가면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공장 가동률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 활성화됩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을 경영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전 중소기업 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정말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빨리 유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법을 유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제 혜택 주면은 54조 안 썩어도 일자리 창출 다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지역에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빨리 해야죠. 현대 GBC 건물 빨리 만들어야죠. 재건축 왜 막습니까? 빨리 하도록 해줘야죠. 초과이익 환수제법 등 악법 빨리 폐지하고 재건축해서 좋고 넓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재천 밤늦게까지 다니는 우리 국민들 많습니다. 거기에 안전 CCTV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 쪽에 학원과 교통량 통제되는 거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걸 빨리 해서 우리 강남구가 한국의 맨하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고 있습니다.